정연중이고요. 그리고 저는 대치, 분당, 목동 이 세 군데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일단 혹시 저 아시는 분 계세요? PD님만 알고 계시는. 제가 강사는 현강만 6년을 했고요. 그리고 강사하기 전에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작가 생활이랑 그리고 강사했던 그 기간을 합치면 한 8년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모르시는 이유가 아마 제가 뭐 인강을 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올해 오르비에서 인강을 찍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제 이름이 좀 알려지기 시작할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투스에서 2025학년도 공채 제가 1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치에서 단과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요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짧게 제 소개를 하고 계속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제가 인티젠데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제가 1년 동안 진짜 계획을 좀 빡빡하게 짜는 편이거든요. 이게 1년입니다. 1년인데 6평과 9평을 분기점으로, 6평 전까지가 시즌1이고 9평 전까지 시즌2, 수능 전까지 시즌3거든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나눠지는데, 모든 시즌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즌0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확신이라는 교육 과정인데, 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국어를 하든 수학을 하든 뭐 과학을 하든 진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랑 아닌 건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 확신이 없으면, 아, 내가 계속 하루에 15시간, 16시간 공부를 해도 이게 될까? 막 그런 의심이 들어요. 내가 쏟는 노력에. 그러면 친구가 야, 이 강사 좋대. 아니면 이 교재 좋대. 아니면 이뭐 칼럼 좋대 하면 내가 하던 공부를 놓고 골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정했던 길을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지금 공개 특강으로 여는 거고, 제가 2주 동안, 이틀 동안 딱세 개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이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은 제자리. 이게 지금 N수생 있으신가요? 아, 한분 계시고. 근데 N수생 분들은 이 말에 진짜 정말 공감을 많이 할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능 국어를 처음 공부했을 때 등급이 3등급인데, 1년 동안 하루에 뭐 16시간 동안 꼬박꼬박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개열심히 했어요. 근데 수능 성적표 나오니까 여전히 3등급. 16시간씩 공부했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어떤 방법이 잘못됐는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3등급이었는데 수능 성적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어 때문에 1년을 더 하게 됐고, 그래서 1년을 더 하면서 결국에는 극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 진짜 그 바른 길이 뭔지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서인데, 독서는 2024학년도가 많이 바뀌었죠. 원래 막 헬수능 뭐막 되게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올해 수능 비문학은 되게 쉬웠거든요. 그래서 2024학년도 비문학이 쉬우니까 뭐 그냥 뭐 대충 공부하고 문학만 빡세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안 그럴 겁니다. 왜냐면 저는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수능 비문학에 어떻게 출제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 살펴볼 겁니다. 2011학년도, 2017학년도, 14학년도, 22학년도. 그러니까 엄청 큰 변화가 있었던 학년도들의 경향성을 다 대비할 겁니다. 2025학년도에 약간 22학년도 스트로 출제되더라도, 14학년도, 17학년도, 11학년도 스트로 출제되더라도 다 대비할 수 있게끔. 그래서 모든 경향을 다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학인데, 평가원이 요구하는 작품 감상의 깊이.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문학이 많이 어려워진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뭐가 어려워졌어요?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선지가 어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거짓은 아닌데, 사실이긴 한데 진실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의미를 좀 살펴보면 선지가 왜 어려워졌는데를 생각해보면 작품 감상의 깊이가 예전에는 한 요 정도? 이렇게 물어봤으면 한 23학년도, 24학년도부터는 작품 감상의 깊이를 이만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깊은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더 어려운 선지를 출제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학생들은 여기에 집중합니다. 왜? 여기가 내가 막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실제로 선지가 어려워진 이유는 감상을 더 깊게 물어봐서 선지를 더 어렵게 낼 수 있는 건데 선지에 집중합니다. 작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작품 감상의 깊이를 알아야 된다 라는 게 만약에 이 생각이 잘 없이 그냥 2025학년도에 가요.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되게 글을 만약에 얕게 읽으면 당연히 이해 공백이 생기겠죠. 출제자는 이만큼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당연히. 근데 반대로 문학이 어렵다, 불문학이다 라고 해서 문학만 존나 열심히 하면 수능 현장에서 출제자는 요 정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나 혼자서 문학 작품을 막 후벼 파고 있어요. 시간에 로스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결국에는 적절한 감상의 깊이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감상의 깊이를 알면 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라는 걸 말씀드릴 거고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렇게 2주 동안 다 끝이 나면 이제 시즌 1이 시작이 되거든요. 시즌 1은 제 첫 번째 교육 과정인데 서수령 비문학이랑 칙지선다문학인데 기출 같이 공부하는 건데 근데 좀 다릅니다. 일단 형광등강 둘 다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15개년을 선별했습니다. 엄청 옛날 쉬운 기출도 들어가 있단 말인데 왜냐면 쉽더라도 독해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넣다 보니까 15개년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필수 사후과정 10가지를 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1등급 학생이 있고 1등급 학생이 있고 3등급 학생이 있는데 3등급이 1등급한테 모의고사 다 치고 난 다음에 물어봐요. 야, 두 번째 단락에 첫 문장 나 이거 안 뚫리는데 너 읽을 때 무슨 생각했어? 라고 물어보면 얘가 뭐 이런 생각했어 라고 대답해주면 3등급이 왜? 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타이밍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물어보면 1등급이 대개 케이스가 둘로 나뉩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맥락상 그냥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근데 노형으로 극복한 1등급은 아, 야, 첫 번째 단락에 맥락이 이런 맥락이니까 당연히 두 번째 단락에 첫 문장은 이런 생각을 해야지 라고 대답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등급은 할 수 있는데 3, 4, 5등급은 못하는 생각들 그것들을 제가 다 모아봤거든요. 그러니까 47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 모은 건데 약간 콜렉터처럼 근데 이 47개 중에서 진짜 평가원에서 자주 물어보고 중요한 거 딱 10가지만 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체화하는 것까지 담았고 그리고 이 서수령 비문학이라는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에서 알다시피 서수령 문항이 다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출제한 이유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제가 시켜요. 야, 읽고 문제를 풀어라. 근데 지문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한 70% 아리까리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고 문제를 풀었는데 운 좋게 다 맞았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70%를 100%로 바꾼 공부를 한 다음에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합니다. 혹은 본인이 100%라고 착각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야, 빡세게 하고 꼼꼼하게 하면서 넘어가야 진도를 나가는 게 의미가 있지 라고 얘기를 해도 학생들은 그거를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도 내고 잔소리도 뭐 하고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돼서 결국에는 서수령 문항을 출제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면 이 서수령 문항은 완벽에 가까운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풀립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지문을 100%에 가깝게 이해를 못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 선지도 출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인데
칠지선다 문학입니다. 25개년을 선별했고요. 왜냐면 약간 찐들은 다 알 건데 문학에 어려운 것들이 옛 기출에 있습니다. 막 1997년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죠. 그때 문학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런 것들을 넣다 보니까 한 25개년 이렇게 선별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평가원이 요구하는 적절한 감상 깊이 플러스 알파를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것보다 좀 더 어렵게 대비를 해야 당장 수능 시험장 갔을 때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선지가 다 7개입니다. 다 7개. 왜냐면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제가 6년 동안 학생들 가르치면서 문학을 읽고 풀 때 선지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확인해라, 정확하게 다 맞는지 틀리는지 왜 틀리는지 다 공부하고 넘어가라 하는데 안 합니다. 예를 들면 1번, 2번, 4번 제끼고 3번, 5번 중에 헷갈렸어요. 그러다가 찍었는데 운 좋게 맞았어. 그러면 5번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합니다. 혹은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1번이 빼박 무조건 답이야. 그래서 찍고 넘어갔는데 맞았는데 찍고 넘어갔는데 2, 3, 4, 5를 또 확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들에 대한 공부가 안 이루어지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지를 다 7개로 만들고 정답의 개수는 제한이 없게끔 열어놨습니다. 정답이 2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7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를 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통분모를 좀 찾으면 서술형 비문학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칠지선다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즌1에서는 제가 뭐 빨리 풀어라, 뭐 제한 시간 내에 빨리 이해해라 이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시간을 많이 드릴 텐데 그 시간 상관없이 완벽한 이해, 그거 하나를 목표로 6평 전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6평이 끝이 나면 시즌2가 시작되는데 이때 기출을 다 다루거든요. 시즌1 때. 시즌1 때 아까 비문학이 15개년이었고 그 다음이 칠지선다가 25개년이니까 거의 뭐 엄청 많은 양의 기출을 다룹니다. 제가 선별한 지문들은 다 과제로 나갈 거고, 그리고 숙제는 PDF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기도 하고요. 어쨌든 기출을 다 끝냈어요. 시즌1에서. 그러면 비기출을 합니다. 비기출을 하는 이유는 시즌1에 비해서 지문이 약간 정교하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그 기출 지문 하나당 거의 페라리 한 대래요. 왜냐면 교수님 한 5명, 7명 막 이렇게 엄청 많은 분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라 개비싸요. 그러니까 지문이 되게 정교하고 좋아요. 근데 반면에 시즌2에서 같이 공부할 지문들의 출제 그 뭐 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쌉니다. 그래서 좀 약간 투박한 지문의 어떤 전개 방식 그런 것도 풍부한 경험을 쌓는 그게 시즌2고,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들어보자면 비기출 선별은 교사경 리미티,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학교, 리트, 미트, 디트를 선별한 걸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EBS는 제가 문학을 위주로 할 건데, 왜냐면 독서는 크게 막 어떻게 현장에서 도움이 많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학, 진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만 딱 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고력 증진뿐만 아니라 기억이 나야 되거든요, 작품이. 그래서 매주 복습 시트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요렇게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9평이 끝나면 시즌3인데 두 가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일단 다시 처음부터 라는 교육과정은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6평, 9평 출제했던 교수님이 수능에 들어가시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착안해서 6평과 9평을 제가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그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아, 교수님은 학생들한테 올해 이거는 무조건 물어볼 것 같다 하는 것들을 리스트업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2025학년도 6평에 42번이 뭐 킬러였어요. 그리고 제 판단에 이것과 같은 원리를 무조건 올해 수능에 물어볼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얘랑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옛기출을 다 뒤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얘들아 17학년도 9평에 27번이 원리가 똑같아. 그리고 이런 기출도 똑같아. 똑같아 해서 쭉 묶을 겁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만든 게
다시 처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트렌디함을 약간 유지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끝나면 이슬떠리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필 제목인데 되게 깡촌에 사는 남자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학교에 가려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되거든요. 버스 정류장까지. 얘가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학교야. 가려면 버스 정류장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버스를 타서 학교를 가는데, 근데 이게 30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풀밭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다 보면 바짓단이 다 젖고 운동화가 다 젖어서 얘가 빡쳐서 학교를 잽니다. 왜냐면 학교에 도착하니까 친구들이 발냄새 난다고 놀려요. 그래서 학교를 째기도 하고, 아니면 엄마한테 막 가기 싫다고 투정 부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대책을 세워요. 막 몽둥이 하나를 쫙 챙기고, 그 다음에 가방에 새 운동화 하나를 탁 넣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그 아이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앞장서서 이슬을 떨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뒤에 따라오는 학생은 바짓단이 깨끗한 채로 도착하겠죠. 근데 신발 운동화는 다 젖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밟고 막 진흙 운동 이런 거 밟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하면 어머니가 가방에 그 준비했던 새 운동화를 다 꺼내주면서 빠이빠이 잘가 신고 가 하면서 이렇게 헤어지는 아름다운 수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착안한 게, 저도 학생들한테 이슬을 떨어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수능 직전이잖아요. 수능 직전에 꼭 해야 되는 게 단 한 가지가 있거든요. 아침 7시 반까지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안 합니다. 다 지각하고 선생님 늦잠 잤어요 뭐 변명하고. 그래서 제가 이슬 떨어주는 느낌으로 7시 반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이 강의실에 혼자서 열심히 뭐 수업 연구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8시 반이 되면 이 학원은 이제 학원이 아니라 수능 시험장과 동일하게 예비령이 울립니다. 그럼 저는 하던 거 다 접고 감독관이 돼서 실전 모의고사랑 OMR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뭐 안내 방송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10분 동안 같이 멍 때릴 거예요. 시험장이랑 똑같이. 그리고 8시 40분이 되면 볼령이 딱 울립니다. 삐 울리면 타임라인을 좀 말씀드리자면 7시 반에 자습이 시작되고, 그리고 8시 반에 예비령이 울리고, 10분 동안 멍 때린 다음에 8시 40분이 되면 10시까지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10시가 끝나면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30분까지 오답을 합니다. 스스로. 해설지는 안 들을 겁니다. 스스로 오답을 하시고, 그리고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제가 해설을 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상부터 해설까지,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해설하는 것까지 같이 할 거다. 왜?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슬을 떨어드리겠다 라는 의미의 이슬떨이고요. 근데 제 교육과정에 정말 특별한 게 단 한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른 여느 강사들이랑 비슷합니다. 물론 서수령 비문학이랑 칠지선다 문학은 아마 전국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뭐 문제 추가 문항을 내는 선생님들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컨텐츠는 아마 제가 대치동에서 저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공통점은 기본, 심화, 파이널이에요. 기출, 비기출, 실무. 이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좀 고민한 게, 저는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는 교육과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시즌 0에서도 하고 오늘 할 겁니다. 그리고 시즌 1에서도 하고 시즌 2에서 3에서 다 합니다. 즉 저를 만나면 항상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쌤, 이거는 기본 과정이에요? 심화 과정이에요? 아니면 파이널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처음부터 수능 4일 전까지 하는지. 일단 제가 예시를 좀 준비했거든요. 좀 이해를 좀 잘 하게끔. 이걸 보시면 딱 무슨 내용이죠? 이게 복싱장 내용입니다. 복싱장에 가면 일단 잽을 배웁니다. 기용이 잽. 그리고 나서 원투를 좀 배워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훅 막 이런 것도 배웁니다. 근데 제가 주목한 건 이거예요. 줄넘기. 잽을 배울 때도 줄넘기나 하고요. 원투를 배울 때도 줄넘기나 하고, 훅을 배울 때도 줄넘기나 합니다. 근데 줄넘기를 왜 할까요? 이유 아세요? 다시, 줄넘기는 점프하는 거죠. 좀 더 생각해보면 바닥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주먹질을 할 때 항상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줄넘기가 그냥 점프가 아니라 박자감 있게 점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자감 있게 주먹질하는 연습의 가장 기본이랍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국어랑 완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잽, 기출이죠. 원투, 비기출이죠. 훅, 실무죠. 근데 이 세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은 뭐죠? 생각하는 힘이죠. 사고력. 그래서 이 사고력을 길러주는 컨텐츠가 없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 이게 필요했어요. 왜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3등급이었는데 16시간 공부하고 결국에는 3등급으로 끝이 났으니까 평소에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라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공부를 엄청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진짜 필요한 게 애초에 저는 사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컨텐츠가 필요했는데, 그리고 저랑 똑같은 N수생들이 전국에 진짜 많을 거예요. 쌤, 저 진짜 인간강사 다 봤고요. 현강 막 다 찾아가 봤고 다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약간 자존심도 막 무너지고 자존감도 무너지고 너무 힘들어요 하는 학생들이 전국에 진짜 많을 건데, 제가 그거를, 그런 학생들을 없애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강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뭐냐면 생각에 대한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사고력을 증진하는 컨텐츠인데,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거 한 장 넘겨보실래요? 맨 첫 번째 장, 여기. 뭐 지문은 있고, 그리고 뭐 문제는 없고 그냥 빈칸만 있는. 거기에 고3이면 뭐 고3, N수면 N수, 본인에 해당되는 거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맨 위에 있죠. 그리고 이름도 한번 적어보실게요. 일단 같이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그 한 장은 이렇게 칠판에 나와 있습니다. 뭘 할 거냐면 일단 얘네들 싹 다 비기출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N수생이든 3수생이든 6수생이든 상관없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지문들로만 있을 겁니다. 그리고 46주 동안 다 처음 보는 지문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성은 독서 두 지문에 문학 한 지문을 할 건데, 문학은 현대시랑 그리고 수필,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할 겁니다. 원래는 현대시만 하려고 했는데 비율은 8대 2 정도가 될 것 같고, 수필을 추가한 이유는 그 작년에 막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 하면서 엄청 어려운 수필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구평도 그렇고 막 천하의 지도 하면서, 그래서 수필이 엄청 어려워지고 있는 최신 경향을 반영해서 현대시 한 8 정도 비율로 할 거고, 그리고 가끔 수필도 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5단계거든요. 5개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읽고 쓸 겁니다. 제가 여기에 예를 들면 이렇게 2분을 맞춰두고 시작 하면은 여러분이 이걸 읽고 정리합니다. 근데 어떻게 정리하냐면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들로 구조화를 합니다. 중요한 내용, 덜 중요한 내용으로 구분 지어가면서 여기에 정리를 하시고요. 됐죠? 그거를 다 한 다음에 그러면 삐빅하고 2분이 끝나겠죠? 2분이 끝나면 제가 바로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제 해설을 들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썼던 볼펜의 색깔이 만약에 까만색이다. 그러면 색깔 볼펜 두 개는 있으시죠? 그죠? 까만색이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바꿔가지고 해설을 들으면서, 아 뭐야, 나 이 생각 못했네. 아 이 생각이 빠졌네. 아 이 생각 내가 잘못했네. 나는 이게 되게 뼈대가 되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냥 세부 내용이었네. 혹은 반대로 나는 그냥 대충 읽었는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었네.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단하게 뭐 코멘트를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지문도 읽고, 그리고 이 지문도 읽고, 그렇게 세 지문이 끝나고 맨 마지막에 이 수업이 끝나면 저한테 하고 싶은 말, 뭐 공부에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뭐 그냥 개인적으로 뭐 아무 말이나 아무 말 대잔치를 쓰고 저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학생들 한 명 한 명 것들을 다 읽어봐요. 제가 대치해서 수업이 끝나면 분담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분담으로 넘어가는 차에서 한 명 한 명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파악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대형 강의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는 컨텐츠인데, 개별 학생의 어떤 피드백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예시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봐보세요. 두 학생이 있습니다. 여기 적어볼까요? 두 학생이 있습니다. A학생, B학생. 근데 학생 이름 뭐죠? 시호도 80점. 학생 이름 뭐죠? 민정이. 민정이도 80점. 시호 80점. 민정이 80점. 둘 다 80점이에요. 예를 들어봅시다. 근데 시호가 80점인 이유와 민정이가 80점인 이유는 다르겠죠.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사람이 다른 사람인데 배경지식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20점이 깎인 이유랑 얘가 20점이 깎인 이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려고요. 아, 이 학생은 요런 스트로 자꾸 읽래? 제가 몇 번 봐요. 근데 계속 그렇게 읽잖아요. 그럼 제가 잔소리를 장착해서 다음 주에 옵니다. 야, 너 저번 주에도 이렇게 읽었고 저번 주에도 이렇게 읽었고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대화를 하면서 쌤, 저는 이런 이유로 여기서 뭐 이렇게 읽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교정해 줍니다. 설득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설득하면 아, 바보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네. 가 되면 바로 바뀝니다. 그러면 바로 성적이 오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좀 노가다를 해야겠죠? 한 명 한 명 파악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근데 이런 장점도 있지만 더 핵심은 이거 뭐였죠? 줄넘기에 해당되는 그 교육 과정이었죠. 그죠? 줄넘기에 해당된다는 건 기본입니다. 사고력 증진. 그래서 근데 사고력을 어떻게 증진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을 못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금